자동차 부품 기업 경영여건 실태조사 결과 이익률 증가가 둔화되고 있으며 높은 원자재 및 에너지 가격, 인력 부족과 인건비 상승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권은경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조사연구실장은 지난 27일 제34회 자동차 산업발전 포럼에서 응답기업 80개사 중 영업이익이 증가했다고 답한 기업은 24개사로 이익률 증가가 둔화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원자재와 에너지의 비용 증가, 인력 부족, 인건비 상승 등이 단기적 애로 요인 1, 2위를 차지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리스크로 인한 부품 수급 차질이 자국 산업 중심의 공급망 구축으로 확대되고 있는데요. 권 실장은 부품업계의 미래차 전환을 촉진하고 수요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 미래차 생산 기반 확대를 위한 투자 유인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송혜창이었습니다.